아니 그 저 도윤 씨 입장에서는 좀 3개월 마무리하고 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. 아 우선 굉장히 뭐 시원섭섭했던 것 같아요. 어, 그래. 하루 종일 마이크가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저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. 아, 저의 일상의 맞죠. 생활이라든지 맞아. 말투라든지 그 마이크가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을 때 그런 행복함, 그런 시원함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규민이한테 많은 정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. 좀 아쉬움도 있었고 아. 또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비록 이제 저희는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어린 학생이지만 예. 저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해서 나중에 또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가지고 아. 아직... 아, 머리 왜 긁어요? 머리 왜 긁어요? 아니 가려울 만해 아, 네. 가려울 만해요 저도 긁을까 했거든요 나도 가려운데 참아야 되나 네 그래서 10년 후에 10년 후에 다시 한 번 더 비슷한 다큐로 찍었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규민 씨는 이제 3개월간 그 전교 1등하고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. 네. 어쨌든 좀 어땠어요? 전교 1등이랑 공부했다기보다는 전교 1등의 공부를 바라보고 아. 전교 1등 옆에서 숨 쉬는 거 정도? 아. 처음에 좀 열심히 같이 해볼라 그랬는데. 아 그랬는데. 네. 이제 저는 공부를 할 때 이해를 해야 하는. 스타일인데 이 친구는 무작정 옆에서 외우라고 시키더라고요. 아~ 네. 그러니까 본인이 외우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보고는 외우래. 아~ 자기 공부해야 되니까. 아~ 네. 아니 내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공부는 물론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데 기본적인 암기는 또 필요할 해야지. 수밖에 없잖아요. 기본 공식 같은 거. 우리가 구구단을 마치 외워야 되는 것처럼 네. 그거는 뭐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암기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면서 이제 학습이 시작하는 거거든요. 도윤 씨도 약간 열이 좀 받은 것 같네요. 저도 이제. 근데 반대로. 도윤 씨도 규민 씨 때문에 좀 내가 이런 거 좀 신기했다 내지는 아. 이런 걸 좀 영향을 받은 게 좀 있을까요? 네, 사실 제가 규민이 그림을 처음 이제 보게 되었어요. 근데 저는 거의 뭐 예술 작품을 본 줄 알았어요. 그림을 너무 잘 그리더라고요. 진짜 잘 그렸어요. 네. 맞아요.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. 근데 이제 뭐 국어, 수학, 영어를 잘하는 것도 그 많은 장점들 중에 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구나.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. 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고 전혀 교만할 게 아니고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정말 감사하게 이 부분에 작은 재능이 있을 뿐이고 규빈이는 또 그림이라는 면에서 또 다른 큰 재능이 있구나.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각자 장점들이 다르니까 칭찬에 약한 타입인가 봐요. 네. 좀. 칭찬하니까 막 어쩔 줄 몰라. 차라리 욕을 해줘. 저랑 좀 비슷한 게 많네요. 저도 막 칭찬받으면 먹고 이게 저기 조셉이 방송 보면 많이 위협을 받아요. 아 제가 너무 일단 말년이가 흐름을 끊었나요? 끼는 걸 기가 막히게 껴요. 잘한다. 말년이 잘해. 괜히 또 길어질까 봐. 아니. 괜찮아. 아 왜냐면 이제야 고백하는데 네. 촬영 끝나고 제가 들어버렸어요. 뭘요? 그 세훈님한테 그 다 좋은데 좀 촬영 시간 좀 줄일 수 없을까? 그다음부터 만연아 재밌었어요. 아 너무 재밌었어요. 아 또 봬요. 만연아 너무 재밌다. 만연아 가. 네, 조심히 가세요. 아 너무 재밌으시다. 아 세호야 말이 많더라고. 아 그걸 진지하게 들으셨고. 그럼 저는 필요한 말만 해야 되는데. 아니에요. 늘상 조셉한테 그냥 농담을 하는 얘기예요. 말 좀 줄여. 아 말 좀 줄여. 예. 인형처럼 있다가. 예. 그럼 조셉도 이제 기계적으로 예 알겠습니다. 예. 계속 우리들의 그냥 티키타카예요.